안녕하세요, 줄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피 기타의 씬라인 텔레 모델을 리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플러피 기타였고 이 기타의 매력에 빠져 러피캐스터를 구매한 계기가 된 기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러피 텔레는 아마 제가 세 번째 주인일 겁니다. 여러 손을 거쳐오면서 모디파이된 부분도 많고 세월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름 자연스럽게 레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씬라인 텔레의 빅스비 금장 파츠들을 채용하여 이 블랙앤골드의 감성을 채워넣었는데 이 기타가 참 매력적인 파츠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디는 엘더 바디, 그리고 이제 넥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넥이 평소 쓰던 다른 기타들보다 두꺼워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너무 넥감이 깊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저음이 묵직한가 생각도 들었지만 금세 적응하고 톤을 세팅하다 보면 묵직한 픽업의 사운드를 잘 받쳐주는 목재인 것 같더라고요. 진한 로즈우드와 함께 어울려져서 무광의 검은 피니쉬는 이제 블랙골드라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잘 커버하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워십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빅스비암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카파렐리 기타와 바움 기타 모두 빅스비암을 사용했었는데 빅스비암의 특징상 줄을 세로 갈 때 꽤나 귀찮은 브릿지거든요. 이제 플로이드 로즈만큼은 아니더라도 볼을 좀 구부려야 한다는 점이나 줄을 교체하는 도중에 빠져버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좋은 브릿지임에도 스트레스가 참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튠이 안 틀어지냐? 그런데 플러피의 빅스비는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플러피에서 장착한 빅스비는 이제 홀이 가공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트레몰로 브릿지처럼 편하게 줄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주와 세팅에 편의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또 브릿지에서 줄이 한번 꺾이는 부분을 보면 다른 브릿지와 다르게 모디파이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현의 각을 줄여주면서 튠의 안정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롤러 브릿지를 이용해 튠이 틀어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빅스비암이 달린 기타의 고질병인 그 3번 줄 개박살 현상이 이 기타를 사용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빅스비암보다 높이를 올려주는 스프링을 안에 채용함으로써 더 격동적인 아밍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러피 대표님의 철학이 어느 정도 담긴 연구와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 빅스비 기타를 사용하신다면 꼭 한 번쯤 플러피 기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또 사용 중인 픽업은 필터트론의 픽업을 플러피 느낌으로 재해석한 러피트론 두 방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이 기타를 받았을 때 넥 포지션 부분에 필터트론이 죽어서 소리가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다행히 전 주인분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 픽업으로 교체까지 도와주셨고 지금은 모두 정상적인 러피트론 두 방으로 연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러피트론의 특징이라면 험버커보다는 덜 텁텁한 느낌이랄까 EQ 자체가 먹먹함을 최대한 덜어낸 사운드를 전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막 저음이 묵직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레치 기타에 많이 채용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트리에 가까운 정말 미국스러운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픽업의 특징답게 이제 고음역대에서 스파클하게 부서지는 톤이 일품이라 아무래도 워십에 많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공간기 이펙터를 더 날 것의 사운드로 받아주어서 이제 저는 이걸 애용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만져봤던 그레치 기타나 뭐 듀센버그 기타와 같은 시원칼칼한 느낌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좀 더 묵직하고 레스폴 형태에 가까운 기타인 것 같아요. 또 그게 매력이라 아마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런 기타는 취향을 많이 타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기타와 다른 묵직함, 넥감이나 대중적인 느낌을 많이 벗어난 픽업 때문에
아름다운 외관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는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내 상황과 연주 환경에 맞춰 꺼내들 땐 정말 명장이 만들어낸 병장기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메인으로 사용할 정도의 범용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스티븐슨을 썼을 테니까요. 그래도 특정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운드,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에 뒤처지지 않는 이 수려한 외관이 이 기타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루치 기타의 공명감을 가진 시원한 스파클한 사운드보다는 좀 더 묵직하고 유니크한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외관과 또 연주자의 어빌리티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니고 있는 플러피 기타 씬라인 텔레캐스터 모델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